야, 한 집에 아무도 돈을 안 벌어? 근데 이 집은 뭐 해서 먹고 사세요, 엄마? 아무도 돈벌이를 안 하는데? 또 땅이 많나? 건물이 있나? 건물로 먹고 사셔? 네. 뭐가 궁금한데, 근데? 저 사실은 아빠가 많이 아프시거든요. 기준님 아빠? 네. 그게 제일 궁금해서 왔습니다. 그럼 아빠를 넣었어야지. 네, 혹시 저한테 이렇게 뭐 그 기운 같은 게 아빠 상문이 있나 물어보시는 네. 것이야. 그래도 올해 내년까지는 아버지가 버티시겠어요. 내년까지요? 네. 이 아버지도 되게 대쪽 같으신 분이고 깔끔하셔.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고 자식들한테도 누구한테도 깨끗하게 있다 가시고 싶으셔. 그래서 티를 그렇게 많이 안 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티가 되게 많이 나요. 병세가 좀 많이 깊었다 그래. 네.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는 나가려고 아버지가 노력은 하시겠어요. 암이세요? 네. 무슨 암이세요? 급성백혈병.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토끼 되니까 84시요. 자주 들여다보시고 어머니 내가 또 그렇게 하더라도 기준님 자주 들여다보세요. 내가 버틴다 버틴다 아버지께서 그래도 내가 지금 아직까지 가고 싶지가 않으셔. 아버지가 손을 내가 아 내가 병세가 깊었구나 내가 이제 그만 가서 자식들한테 폐를 안 끼쳐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내가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내가 악착같이 또 내가 뭔가 조금만 더 버티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으세요. 삶의 애착이 크십니다. 네.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지켜보는 자손들이 더 안타까워. 차라리 포기를 하시면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겠는데 본인이 살려고 자꾸 노력을 하신다.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. 잘 버티셔야 돼.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래도 내가 버틴다 버틴다 하는데 막 내년 가을 찬바람 불면은 많이 깊어지시겠다. 지금도 내가 그래도 거동은 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셔서 내가 그래도 뭔가는 이렇게 버텨나가시는데 내년 되면 조금 가을 수전에 가면 좀 버티시기가 벅차겠다 그러셔. 내가 그래도 가시기 전에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그래도 그건 내가 제가 이따가 끄고 자세하게 요 가족 사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내가 우리 기준님이 그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잘 하세요. 네. 내가 내 성질대로 한 번씩 가서 욱욱 하지 말고 그래도 가서 좀 이렇게 잘 가다가 잘 해주다가도 내가 욱 해가지고 우리 기준님 그런 게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좀 잘 보듬어 주시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한 개라도 좀 더 드시게끔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요렇게라도 좀 해서 챙겨드렸으면 좋겠어요. 네. 내가 그게 잘 안 되잖아. 해야지 하면서도 내 마음만큼 못 가. 그러다 보니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도 내가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되게 이쁨 받고 잘한 자식이란다. 아버지한테. 그러니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는 말아라. 내가 그렇게 효도를 많이 하고 살았다 소리는 안 나온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아프다고 하시니 가실 때가 되니 죄송스럽고. 그죠? 네. 이제 와서 내가 그래도 그게 부모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잖아요. 우리 기준님을 위한 거잖아. 내 마음 편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그러다 보니 그래도 최선을 다하세요.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. 지금처럼 마음만 앞서지 마시고 행동으로 직접 가셔서 정말 진심으로 효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 마음 편한 내 죄책감에 그냥 가서 하지는 마시고 2시간을 가 있든 3시간을 가 있든
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 기조님도 좀 편안하실 거고요.